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중 네 곳은 천연물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다는 특성이 있어 글로벌 임상도 활발한 추세인데요.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받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석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 19개 품목 중 4개는 천연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해양생물, 미생물 등에서 약효 있는 성분을 추출해 만드는 천연물 약은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질병 원인을 동시에 잡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15년 넘게 지원을 이어왔지만 2016년 돌연 천연물 신약이란 용어를 재고시에서 지우고 각종 특혜도 없앴습니다. 이후 천연물 개발 열기는 급격히 식었고 현재 국내 전문의약품 중 천연물 신약 비중은 2%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900개가 넘는 천연물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등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 거죠. 지원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으면 이미 천연물 시장의 점유율, 새로 예약되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겠죠. 높아짐이 선순환 돼서 더 투자도 활발하겠지만 기존 지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천연물 개발 업계에선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2011년부터 정부가 운영해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전체 지원 과제 299개 중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은 4개뿐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천연물 전문가 인력이 다른 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합성 의약품 개발사 연구소장이나 바이오 의약품 연구기관 인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천연물은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천연물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전문가를 모신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대부분 다 화학과, 약대, 다 화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꾸준히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시장에선 매년 8%가량씩 성장 중인 천연물 의약품 시장. 새 정부에선 천연물 특성을 살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